많으시는 이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건강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나오게 하심에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뛰어노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들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더욱더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들의 마음과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예배를 같이 할게요.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아멘! 교동문 선생님이 검정색 글씨 읽으면 우리 어린이들은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모두 일어서 주세요. 허리 손하고요. 우리 같이 찬양할 건데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안녕하고요. 우리 뒤에 있는 선생님들한테도 안녕하세요. 인사할 거예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허리 높여주세요. 허리 손. 반가워.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 인사해 주라. 옆에 친구 한
Yeah.
하준이. 하준이가 오늘 황금 도와줄 수 있어요? 네. 황금 뒤에서 황금 그 함 가지고 나와주세요.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서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향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키와 믿음이 자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향기를 전달하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 주세요. 주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내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 친구들 지켜주시고 오늘 귀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늘 건강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조금 더 어려움 당하는 친구들 없도록 하나님 늘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가 다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며 기뻐 뛰어놀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박소라 전도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귀한 말씀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고이 새겨져서 우리 친구들이 일평생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아름답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나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친구들? 네. 어떻게 잘 지냈어?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네. 그리고 유치원도 갔다 왔어요? 네. 어린이집도 갔다 왔어요? 네. 아, 그렇구나. 집에서 부모님 말씀도 잘 들었어요? 네. 와, 우리 멋진 친구들 대답을 계속 크게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기도는 언제까지예요? 이따가 바꿔줄게. 잠시만. 전도사님이 칭찬하고 싶은 친구들이 생겼어요. 누구요? 언제냐면요. 우리 기도 전 찬양 기억나요? 네. 나 주님을 찬양할 때요. 네. 예쁘게 서서 앞에 계신 미신 선생님을 잘 바라보고 예쁘게 찬양을 따라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을 칭찬하려고 해요, 지금. 짜잔, 상현이. 박수! 잘하네. 다른 친구들도 다음 주부터는 더 잘할 수 있죠? 네. 잘할 수 있죠? 네. 아, 한번 지켜보겠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누가 찬양을 열심히 하는지 지켜보겠어. 짜잔! 말씀 퀴즈! 뭐지 이게? 뭐지? 뭐지? 모르는데. 뭐야, 모르겠어? 아직 퀴즈 안 됐네. 아직 퀴즈 안 됐어. 다 알 수 있어. 뒤에 문 좀 따주세요. 감사합니다. 거짓말. 자, 오늘의 말씀 퀴즈를 맞춰볼 건데 친구들 지난주에 들은 말씀 잠깐 생각해보자. 알겠는 친구들은 먼저 말하면 안 돼. 손 든 사람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문제 나갑니다. 짜잔! 아직 아는 사람 말하면 안 돼? 아직 안 돼, 안 돼. 자, 그리고 짜잔! 이렇게 하나님이 멋진 자연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 멋진 자연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참 우리의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연을 사랑해야 된대요. 친구들 기억나죠? 지난주 말씀. 자연을 사랑해요라는 주제였는데요. 친구들, 우리 자연을 사랑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봐요. 자, 우리 이번에는 몇 명의 친구들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한 번에 한번 손들 때 하나씩만 대답하는 거예요. 자, 정답이 무엇인지 손 내리고 어떻게 자연을 사랑할 수 있을지 하나, 둘, 셋! 온유! 자연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 온유야? 쓰레기? 쓰레기 잘 버리는 거? 쓰레기 통에 버리는 거. 와, 정답이에요, 박수! 쓰레기 통에 잘 버리는 거, 정답!
손 내리고 하나 둘 셋. 하준이. 보호해요. 자연을? 네. 보호해요? 어떻게 보호할까? 한 가지만 얘기해 볼까? 쓰레기를 아무 때나 버리지 않아요. 맞아요. 좋아. 잘했어요. 자, 그럼 이번엔 또 다른 친구 해볼까? 하나 둘 셋. 자연을 사랑하는 방법. 기억이 안 나? 뭐가 있을 것 같아?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면 안 된대요. 정답이에요. 맞았어요. 맞았어요. 와, 우리 딱 한 명만 더 맞춰보자. 딱 한 명만. 하나 둘 셋. 연우.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고 집에 있는 컵을 들고 와요. 맞아요. 지난주 말씀에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고 집에 있는 컵을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것을 이야기했었어요. 와, 우리 친구들이 말한 게 다 정답이에요. 이런 것들이 정답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을 때 아름다운 자연이 유지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었어요. 자, 친구도 너무너무 잘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말씀, 오늘 말씀을 들어볼 건데. 하나님을 찾는 길. 오, 맞아요. 언니가 읽은 것처럼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한 번 더 시작!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까? 짜잔! 전도사님 따라서 천천히 읽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찬양하는 일이 천함이요, 천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시편, 시편 147편, 147편 1절 말씀, 1절 말씀. 아멘, 아멘. 짜잔. 무슨 시간이지? 무슨 시간이지? 아, 준비된 것 같아. 말씀고 준비! 어? 소리가 좀 작았는데 한 번 더 해볼까? 말씀고 준비! 한 번 더 해볼까? 우리 다 다르게 나왔어. 얍얍얍얍 이랬을 때 다시 말씀고 준비! 말씀고 시작!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잘했어. 지금도 멋지다. 저 친구도 오늘 제목이 뭐였지? 제목이 뭐였지? 맞았어, 언니 정답이야. 와, 언니가 집중을 정말 잘했구나. 하나 더 준비했다. 잘했어, 잘했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한 번 더 따라해볼까? 다윗은, 다윗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찬양했어요. 아, 그런데 친구들도 찬양을 해요, 안 해요? 해요. 찬양을 하고 있어요. 찬양을 언제 하는 거예요, 친구들? 얘기해볼까? 예배 시간! 예배 시간! 그리고 또? 기쁠 때. 기쁠 때! 그리고 또? 언제 하는 거지?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그리고 또? 신날 때. 신날 때. 시간이 됐을 때. 시간이 됐을 때. 그렇지. 그리고 또? 아, 그럼 질문을 좀 바꿔볼까? 예, 찬양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 정답, 정답. 그리고 또? 집에서. 정답, 정답. 집에서도 할 수 있지. 그리고 또? 영상. 영상으로. 맞아. 잘했어. 그리고 또? 영상. 영상. 또 영상. 그치,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찬양은 어디서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언제나 할 수 있어. 그런데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는요, 찬양을 이런 상황에도 부르고 저런 상황에도 부르고 이런 상황에도 부르고 이런 사람이 등장해요.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한번 들어볼 건데, 짜잔, 이거 보세요 친구들. 이게 무슨 얼굴이야? 무슨 얼굴이야? 이거 무슨 얼굴이에요? 슬퍼 보여요. 근데 이거는요? 웃는 얼굴. 기뻐 보여요. 이거는요? 뭔가 불편해 보여. 이 얼굴은요? 화나는 것 같아요. 이 얼굴은요? 이 얼굴은요? 뭔가 힘으로 간 것 같아요. 이 얼굴은요? 뭔가 잘 모르겠는데 부끄러운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조금 좋아 보여요. 자, 친구들. 이렇게 다양한 표정이 얼굴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이런 다양한 표정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 건데, 우리 친구들은 누군지 다 알고 있어. 제목에도 나왔거든. 누구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맞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누가 찬양했다고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얼굴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하나님이 멋지게 창조하셔서 이렇게 멋진 얼굴을 갖고 있는 씩씩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양치기 소녀 같다. 어, 그렇지. 양치기 소녀 같지? 다윗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짜잔.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수금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혹시 친구들은 찬양할 때 무슨 악기를 들고 찬양한 적 있어요? 네. 무슨 악기? 트램펄린. 어? 트램펄린. 트램펄린? 트램펄린? 트램펄린.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찬양할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 작년에 기억나나? 우리 성탄절에 뭘 들고 찬양했는데? 템버린. 맞아, 템버린 들고 찬양했었지. 그렇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손에 다양한 것을 가지고.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수금을 들고 다시 한번 소리 들어볼래?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 언제나 랄랄랄라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항상 높이면서 찬양을 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우리 친구들이 얘기한 것처럼 양을 치는 목자 일을 하고 있었어요. 뭘 친다고요? 양을 누굴 본가요? 양을 본가요? 양치기 소년.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양을 똑같이 그냥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 양들아 여기 풀이 있어 먹으렴 이렇게 여기서 편하게 쉬렴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 어느 날 다윗이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 그리고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이 주신 돌과 끈으로 열심히 돌팔매를 만들었어.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 던져서 꽝 사자한테 던졌어요. 그랬더니 사자가 꽝 맞고 아야 아파 이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했을까? 찬양했어요. 맞아요. 아, 우리 태훈 선생님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태훈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은? 찬양했어요. 맞아요. 찬양했어요.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서 구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을 했어요. 자, 그리고 다윗이 또 어느 날 어떤 일을 겪게 됐냐면 짜잔! 누구 같아요? 누구 같아요? 왕! 나왕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이 사람은요? 나만? 사울 왕이에요. 누구라고요? 사울 왕. 사울 왕이에요. 이 사람은 사울 왕인데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왕이시여, 저는 왕을 해칠 기회가 있었지만 왕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로지 하나님만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요 사울 왕은요 다윗이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게 질투가 났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맨날 따라다니면서 화가 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울 왕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왕으로 잘 모시면서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그렇게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렇게 무서운 상황이 있었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찬양! 정답! 누가 얘기했어 지금? 누가 얘기했어? 하준이. 온유랑 하준이. 온유랑 하준이. 야, 오늘은 비타민 마구마구 나가는데 하준이 마구마구. 맞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맞아요. 찬양했어. 그래서 지금 사울 왕이 눈에서 뭐가 흘러요? 잘 보면 뭐가 흘러요? 눈물이 흘러요. 나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나를 용서하고 미워하고 미워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슬픔의 기쁨의 눈물을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저 다윗이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하나님은 찬양했어요. 맞아요, 친구들. 짜잔. 다윗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저는 저를 위험에 빠뜨리게 한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찬양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어요. 짜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뭐가 됐다고요? 왕. 왕이 됐어요. 근데 다윗이 아까 들고 있던 그 수금을 들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게요? 찬양. 정답! 누가 말했어 이번에는? 누가 말했어? 하진이가 말했어? 누가 말했어? 전 잘 못 들었어. 연우가 말했고 또 누가 말했어? 하진이, 하진이, 하진이. 와, 잘했다. 비상이 뽑혔다. 자, 친구들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다고요? 찬양을 하고 있어요. 찬양을. 짜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고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키고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아옵시다 하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좋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지켜서 가지고 옵시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짜잔. 다윗왕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아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뭐하고 있어요? 또 뭐하고 있어? 찬양! 마셨어, 마셨어. 이번에 다 같이 얘기해볼까? 다윗이 뭐하고 있어요? 찬양! 맞아요. 어떻게 찬양하는 것 같아, 지금? 이렇게.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춤을 추면서. 맞아요. 친구들이 율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신나게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아온 것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짜잔!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번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찬양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울고 있어요. 다윗이 왜 우냐면요, 다윗이 나쁜 마음을 품은 적이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몰래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런 나쁜 일을 생각하고 행동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다윗은요 그냥 울고 끝낸 게 아니라 뭘 했냐면 열심히 시를 썼어요. 친구들 시가 뭔지 알아요? 네. 뭔지, 뭔지 알아요? 시문. 응? 시가 뭔지 알아요? 시? 아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있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를 다 시라고 한대요. 뭘 시라고 한다고요? 찬양의 가사. 노래의 가사, 찬양의 가사들을 시라고 해요. 다윗이 그 시를 지금 어떤 상황에서 쓰고 있냐면 슬프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시를 쓴 거예요. 다윗은 아무 때나 이렇게 시를 쓰는 사람인가? 이런 상황에서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대요. 하나님만 높이면서 이때 만든 것이 시편 51편의 말씀이래요. 이때 쓴 시가 시편 51편이래요. 또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지 볼까요? 짜잔! 또 뭐하고 있어요? 뭐하고 있어요? 찬양! 다 같이 해볼까요? 뭐하고 있어요? 찬양! 찬양! 다윗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친구들 전도사님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다윗이요, 맨날 만날 기쁜 일만 있었나요? 아니죠. 근데 아까 친구들이 대답했을 때 친구들한테 찬양을 언제 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요. 그리고 기쁠 때요. 좋은 일이 있을 때요.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또 언제 찬양할 수 있다고 알려주세요? 슬플 때도. 슬플 때도. 맞았어. 정답이에요. 박수. 자, 그리고 또 언제 찬양했지? 슬플 때야. 네? 기쁠 때요. 기쁠 때도 찬양했지 그럼. 네. 정답, 정답. 잘했어요. 또 얘기 안 했던 거 얘기해볼까? 다윗이 또 언제 찬양했지? 사울왕이 하나님의 약속을. 맞아. 맞아, 맞아. 하준이도 맞아.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을 때. 맞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어. 하나가 바꾸셨다. 와, 맞았어요. 친구들 이렇게 말씀을 집중하고 있었고요. 자, 이렇게 다윗은요.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가 기쁠 때만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 대답한 것처럼 슬플 때도 찬양을 하고요. 무섭고 두려울 때도 찬양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 또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다윗처럼 그렇게 언제 어디서나 찬양할 수 있을까요? 네. 찬양할 수 있을까요? 네. 아, 우리 대답이 조금 작은데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서 대답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한 번 더 대답해보자. 다섯 살 친구들! 네. 다섯 살 친구들만 대답해볼게요.
언제 어디서나 찬양할 수 있나요? 네! 와 멋지다! 자 그럼 6살 친구들도 목소리 들어볼까? 6살 친구들도 다윗처럼 언제 어디서나 찬양할 수 있나요? 네! 와 멋지다 멋지다! 우리 마지막 제 형님들 7살 우리 7살 친구들은 다윗처럼 언제 어디서나 찬양할 수 있나요? 네! 크게 멋지게 대답한 이 목소리를 듣고 기억하고 기뻐하세요. 자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손! 다시 기도 손! 기도 손! 이제 된 것 같아.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주님의 날을 함께 해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무서울 때나 두렵고 힘들 때나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로 다윗처럼 언제 어디서나 찬양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약속한 것 기억해 주시고 그런 멋진 어린이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뒤에 불 좀 켜주세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아
목소리로 광고 선생님을 불러올 텐데 준비됐나요? 네네 선생님. 준비가 조금 된 것 같아. 다시 한번 준비됐나요? 네네 선생님. 좋았어. 우리 배 힘 딱 주고 큰 목소리로 광고 선생님 불러볼 거예요. 배 힘 딱 주고 하나 반갑다. 얘들아, 오늘도 예배 잘 드렸어요? 네. 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크게 인사했어. 안녕. 집에서 지난주부터 이거 가져가서 하고 있는 사람. 이거 이제는 집에 가져가서 집에서도 하도록 할 거고요. 다음 주에도 유치부 예배는 온라인에서 또 그리고 여기 유치부 예배당에서 몇 시에 있을까요? 예배가 몇 시였는지 벌써 잊었지? 10시 50분! 10시 50분! 10시 50분! 10시 50분에 만나요! 안녕!